여정연의 미래연구 investinvalley.com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예언과 족보의 비밀. 크리스마스가 머지않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기원전 8세기 이전 나타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과 가계도에 포함된 탄생의 비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00년경 최종 완성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기억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라고 나온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처음부터 존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기원전 8세기에 살았던 이사야는 예수님의 오심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은 성경의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언으로 꼽힙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그다지 흥미로운 대상이 아니지만 제1차 독자였던 유대인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예수님을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야곱은 이삭을 속여서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받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야곱의 축복을 받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에서 낳았는지도 의문이 있지만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윗은 왜 등장할까요? 예수님은 족보상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는데요. 이는 새로운 왕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말하는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상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복음에는 또한 무시받던 세 명의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남편이 잇따라 죽은 다말, 기생 라합, 그리고 이방 여인 롯,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족보에 등장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역사에 신분에 높고 낮음이 없고 필요할 경우에는 죄인까지도 부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족보의 비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